여전한 그 사랑은 눈길 속에 흘려도 내부한 내 집이네. 우리 함도사님들 편안하게 지금 쉬고 계실 텐데, 시간은 벌써 밤 11시를 넘어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승객도 별로 안 보이시고, 그야말로 조금 질긴 택시만 몇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좀 진득하지 않은 기사님들은 이미 다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택시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꽃피고 새가 논밭에 묻혀서 시골을 가꾸면서 까무르는 내꺼의 하늘을 솔직히 당기네. 아까 당기지. 아유.
아유, 이 웬 귀한 손님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예. 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여기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여기.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도 길고 길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장 15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어이쿠, 또 왼손을 번쩍. 모종의 세월. 야, 그거 너 타고 갈래? 아니, 뭘로 나를 운동하고 가가지고. 나 안녕. 어. 어디로 가십니까? 문아파트 1동요. 여기 있어요. 예, 예, 예. 문아파트 1동. 비리하니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한부사님들, 시청자님들, 시간이 어느새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깊어 어느새 12시, 아침 7시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 아이고, 15, 6시간째 지금, 왔다 갔다 쉬다가, 뭐 이러면서 장시간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기사님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이게,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저기, 일산에서인가 고향에서 그 택시 하시는 미카엘 택시라고 우리 저 유튜버도 하시고 택시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는 뭐 삼교대라 그러던가 얼핏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자 태백이나 상당한 지방에서는 어차피 1인 1차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한 사람이 끌고 댕기는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업이 잘 되면은 무슨 3부제 이런 게 가능한데 요즘은 뭐 혼자 끌고 댕겨도 이건 가스를 하기가 바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처럼 그냥 한 사람이 계속 몰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이 단계 홍은F 중간 입구 기린각 역 한지동 0.9km.
거의 다 됐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선 살펴 같이 기억들아 떠오리까 소라를 떨까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물결 속에 젖어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약속 한번 한테 쓸데없이 쓸데없이 말이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1시입니다 여러분. 1시. 자, 우리 한부사님들도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거뜬하게 기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